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세용입니다. 저는 빅토리아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직원입니다. 2020년 10월에 지방시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귀하의 투표 기록이 없을 경우에 투표 불이행 통지서라는 서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벌금이 아닙니다. 봉투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양식, 다국어로 된 설명서, 회신용 봉투. 서류 양식에는 귀하의 투표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투표 참여를 했다면 언제 투표지를 보냈는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투표하지 않았다면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투표 불이행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28일 이내에 귀하가 투표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 서류 양식을 회신용 봉투에 넣고 되도록 빨리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꼭 답신해주세요. 답신하지 않을 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면 빅토리아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9209-0194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